옥주현 남자친구 제프장 손호영이라는 스캔들이 복면가 왕영비의 옥주현이 출연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옥주현의 가창력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주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옥주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옥주현은 현재 가수로 활동하기보다는 뮤지컬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핑클 멤버 중에서 결혼을 하지 못한 멤버는 옥주현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옥주현 프로필. 옥주현 나이는 1980년 3월 20일생입니다. 직업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옥주현은 핑클에서 가창력을 담당했던 멤버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광남고등학교 재학 시절이던 1998년 5월 12일 핑클의 리드보컬로 데뷔를 했습니다. 옥주현 성형 전후, 옥주현 성형설 등의 의혹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핑클 멤버 중에서 가장 예뻐진 멤버가 옥주현이기 때문입니다. 옥주현이 성형을 했다는 사실 유무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다이어트를 통하여 많은 체중을 감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옥주현은 핑클 해체 이후에도 솔로로 활동을 하거나 다양한 예능,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여 자신의 가창력을 뽐냈습니다. 옥주현의 고음과 가창력은 아이돌 출신 멤버 중에서 손꼽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대중들에게 옥주현의 가창력은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지요. 옥주현 남자친구 제프장 결별설. 옥주현은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하면서 큰 스캔들 없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옥주현 남자친구 제프장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큰 스캔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옥주현은 과거 남자친구가 손호영이라는 스캔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 손호영이 남자친구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남자친구 제프장을 자연스럽게 공개를 했습니다. 2006년 4월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자친구 제프장과 열애를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옥주현 절친 조효정의 말에 따르면 옥주현 남자친구는 호남형의 동갑내기이고 운동이나 공연을 좋아하는 취미가 같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주현은 손호영과 스캔들에 대해서 사귀는 남자가 있다. 연예인은 아니며 일반인이다. 손호영은 절대 아니다라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옥주현 남자친구 제프장 직업과 집안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았었는데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재미교포 출신으로 훈남에 집안도 좋은 남자라고 하지요. 그리고 옥주현은 조효정 손호영과 함께하는 모인 건전지 모임을 통하여 남자친구가 이미 손호영에게 검증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지요. 아무래도 손호영과 모임을 통하여 절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스캔들도 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옥주현이 제프장과 열애설을 공개한 것은 2006년인데요. 벌써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 때문에 옥주현 제프장 결별이라는 루머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결별설과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옥주현이 아직까지도 제프장과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벌써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옥주현을 복면가왕을 통하여 만나니 정말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옥주현도 결혼을 할 나이가 된 것 같은데요. 핑클 멤버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만큼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옥주현이 지금처럼 대중들에게 좋은 노래를 많이 들려주길 바라며 결혼과 같은 좋은 소식도 빨리 전해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